유지인은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의 10년 동안 세련되고 청순한 미모로 수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사로잡았던 인기절정의 최고의 미녀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인은 70년대 당시 두 번째로 석사학위를 받았기에 미모와 지성미를 두루 갖춘 여배우였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영화와 드라마는 유지인과 정윤이가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두 여배우가 때론 서로 경쟁하면서 때론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영화계를 반분해 나갔으며 이 시기가 유지인의 최고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70, 80년대를 풍미했던 미녀 여배우 유지인은 인기절정의 시기인 1986년도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별표 유지인의 결혼과 남편, 그리고 이혼, 이혼사유. 유지인이 한창 연기 활동을 할 때 그녀는 돌연 독신 선언을 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유지인은 80년대 이후에도 영화와 드라마를 오고 가면서 바쁜 연기 활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유지인이 1986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연기 활동이 뜸해지면서 그녀는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지요. 그러한 시기에 유지인에게 기자들의 결혼 계획 질문들이 자주 이어지자 유지인은 자신은 결코 결혼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며 40대 중년의 나이대에도 골드싱글로 남아서 멋지게 연기 활동에 몰두하는 커리어우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답니다. 갑자기 유지인이 31살이 늦은 나이에 독신 선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그녀의 독신 선언의 진위를 파악하느라 진땀을 흘렸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유지인이 자신의 결혼 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습니다. 유지인은 이 독신 선언을 했던 86년도에 돌연 결혼을 하면서 연예계에서 은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유지인이 독신 선언을 했던 이유는 그 당시 유지인은 미국을 오고 가면서 장차 남편 될 사람과 뜨거운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될 사람과 결혼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남편 될 사람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독신 선언이라는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유지인은 1986년도의 드라마 원효대사를 마지막으로 연예계에서 은퇴하였고 그리고 조태봉과 결혼해서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유지인의 남편 조태봉은 대전의 가문 좋은 의사집안 출신으로 아들로 자신도 대전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개인의원을 개업한 치과의사였습니다. 유지인의 남편 조태봉은 한양대 의대를 나왔고 나이는 유지인과 동갑이었습니다. 유지인은 84년도 겨울에 강원도 용평스키장에 스키타러 갔다가 스키장에서 조태봉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후 두 사람은 알콩달콩한 데이트를 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답니다. 첫눈에 서로에게 홀딱 반했던 두 사람은 3년 동안을 열애를 해왔고 만난 지 3년 만인 1986년도에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사실 유지인과 남편 조태봉이 결혼할 때 남편의 부모님의 반대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남편 조태봉의 집안은 대대로 의사를 해왔던 대전에서도 매우 유서 깊은 집안으로서 보수적인 성품의 조태봉 아버지는 아들이 여배우와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조태봉 아버지는 두 사람의 결혼을 말리기 위해서 친척분을 서울에 사는 유지인에게 보내어서 설득 작업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지인과 조태봉은 이런 부모님의 반대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결국 86년도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유지인은 결혼한 후 연기자 생활을 완전 청산하고 대전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게 되었지요. 그리고 유지인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조연수와 조이수 등 두 명의 딸들을 낳아 기릅니다. 그렇게 유지인은 가정주부로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로 알았는데 유지인은 전혀 뜻밖의 이혼 소식을 알려와서 대중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유지인은 2002년도에 결혼한 지 16년 만에 전격 이혼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후 유지인은 다시 연예계로 복귀하였고 2002년도에 드라마 삼총사에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까지 무려 21편의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연기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영원히 남편과 해로할 줄로만 알았던 유지인이 이혼 소식은 너무도 큰 충격이었고 대중들의 그녀의 이혼 사유에 대해 몹시 궁금증을 갖게 되었답니다. 다른 여배우들과 달리 너무나 모범적이고 반듯한 이미지를 가진 유지인이었기에 사람들은 유지인의 이혼 소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유지인은 한창 연기자 활동을 하던 1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자기관리가 철저했고 가장 모범적인 여배우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지인의 이혼 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유지인이 직접 밝힌 이혼 이유는 남편과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무엇보다도 의사로서 안정되고 신망받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남편과 유지인이 이혼할 만한 뚜렷한 사유는 발견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부간의 내밀한 사적인 부분은 당사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매우 섬세한 부분이며 남들이 결코 알아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지인은 외관상 보이는 것과는 달리 매우 털털하고 화통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남편은 오히려 유지인보다 더욱 섬세하고 세밀한 성격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두 사람 간의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두 사람 간에 자주 부딪혔을 것이고 성격상 자주 충돌하게 되면 이것이 부부간 갈등으로 커져버리고 종국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됩니다. 또한 연기자로서 오랫동안 자유분방한 생활을 해왔던 유지인이 한 집안에 갇혀서 엄격한 성격을 지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일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이렇게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이혼의 중요한 사유가 되었을 겁니다. 유지인은 이혼한 후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 후 불필요한 것들을 다 떼어버리고 나니까 지금은 아주 속이 시원하다. 이 한마디로 유지인이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결혼의 굴레와 답답함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지인은 방송에서 16년 동안 결혼해서 잘 살았는데 그랬으면 됐죠. 저는 그것에 만족하고 이혼에 대해서 일체 불만이 없습니다라고 이혼의 소회를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별표 유지인과 이영아의 스캔들. 70, 80년대에 잘 나갔던 다른 여배우들은 스캔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유지인은 스캔들 하나 없는 깨끗한 여배우로 유명했답니다. 유지인은 집안에서 매우 엄격한 교육을 받은 엄친딸로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관리가 무척 철저했고 반듯하고 올바른 성격을 가진 유지인은 그 흔한 스캔들 하나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듯했던 유지인이 뒤늦은 2008년도에 갑자기 때 아닌 이영아와의 스캔들이 터져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지인은 2002년도에 이혼 후 방송에 복고해서 전성기 못지않은 매우 활발한 방송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활발한 연기 활동을 벌여왔던 유지인이었지만 놀랍게도 이영아와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유지인과 이영아의 스캔들이 터진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영아와 선우은숙이 이혼했던 시기인 2008년과 똑같은 시기라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영아와 선우은숙은 2008년도에 이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이혼한 같은 시기에 유지인과 이영아의 스캔들 소문이 터져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지인이 이영아와 선우은숙과의 시기에 끼어들어서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 근거들을 살펴볼 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유지인과 이영아의 스캔들 자체가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유지인과 이영아가 서로 좋아했다면 이영아가 이혼한 후에 곧바로 이영아와 유지인이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영아가 이혼한 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두 사람은 재혼하지 않았고 현재 두 사람은 전혀 만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영아는 두 사람의 스캔들 루머 때문에 서로 간의 의를 끊고 전혀 왕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와 유지인의 스캔들은 왜 터져나왔던 걸까요? 몇몇의 사람들이 유지인과 이영아가 중앙대 주변에서 서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다정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스캔들이 터져나온 겁니다. 사실 유지인과 이영아는 오래전부터 중앙대학교 동문으로서 평소에도 친하게 지냈던 사이입니다. 유지인과 이영아는 70, 80년대의 영화 마지막 겨울을 비롯해서 여러 편의 영화에서 함께 출연해서 호흡을 맞췄고 같은 중앙대학교 동문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중앙대에서 교수로 강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인연으로 두 사람이 평소에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런 스캔들 같은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 유지인과 이영아는 같은 중앙대에서 함께 개건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제주도에서 열렸던 중앙대 교수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유지인과 이영아는 세미나가 끝난 후 근처 식당에서 점심밥을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식사하는 장면을 보았던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크게 부풀려서 이영아와 유지인이 함께 팔짱을 끼고 다닌다라는 루머를 퍼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명의 교수들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말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치 두 사람만이 다정하게 데이트한 것처럼 이야기를 크게 부풀려서 퍼뜨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루머가 퍼진 후에 이영아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자가 유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스캔들의 진위에 대해서 물어보았다고 하는데 유지인은 저는 절대로 세상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완고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지인은 이영아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루머가 퍼지게 됐냐고 말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유지인과 이영아는 70년대부터 함께 주인공으로 여러 편의 영화를 함께 찍은 인연으로 서로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중앙대학교의 동문일 뿐만 아니라 중앙대에서 교수활동도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밥을 먹는 일도 종종 있었고 두 사람이 친구처럼 격의 없이 지내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이 같은 이상한 스캔들 루머를 퍼뜨렸다고 보여집니다. 이같이 어이없는 스캔들 루머가 퍼져버렸고 그 때문에 친하게 지냈던 이영아와 유지인은 서로 간 친구 관계를 완전 끊고 이젠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캔들이 퍼진 후에 유지인과 이영아는 이런 허위에 뜬 소문이 퍼진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아 또한 졸지에 좋은 친구 한 명을 잃어버리게 되어 매우 슬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볼 때 이영아와 유지인의 스캔들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70, 80년대의 최고의 미녀 여배우로서 큰 인기를 끌었던 유지인이 남편과 이혼한 후 다시 대중들 곁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방송활동을 하면서 제2의 전성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반갑기만 합니다. 유지인은 현재 한국예술원에서 연극예술학부 교수이자 학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인생 제2막을 멋지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인은 TV 드라마에서 금쪽같은 내 새끼, 내조의 여왕, 역전의 여왕, 스파이 명월, 청담동 스캔들 등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매우 활발한 연기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 교수로서 그리고 연기자로서 제2의 인생을 성공차게 펼쳐나가고 있는 유지인은 정말 대단한 여장부라고 느껴집니다. 그녀는 두 딸도 잘 양육해서 두 딸 모두 미국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후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잘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지인은 자녀 양육과 연기활동 그리고 교수활동 등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기에 당대의 가장 성공적인 여배우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유지인은 56년생으로 이제 나이가 64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젊은 때 못지않게 멋지고 기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지인이 앞으로도 계속 방송에 출연해서 그녀의 멋진 연기 활동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tự nhiên đi ra giữa đường. Nhưng mà năng đi thì phải dùng chứ biết làm sao.